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말씀. 그분은 실제 영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3일 하나님께서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심을 강조했다. 요한복음 14장의 첫 부분에 계시된 것처럼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에는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말씀뿐 아니라 또한 그 영에 관한 말씀이 있다. 첫 번째 보혜사는 육체를 입으신 그리스도이셨고 또 다른 보혜사는 실제의 영이시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실제의 영이신 그분은 18절에서 주님 자신이 나아가 되신다. 이것은 육체를 입으신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여 생명 주시는 영, 즉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단지 영적인 일만이 아니라 비밀한 일이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주 예수님은 그날을 말씀하셨다. 그날은 그분의 부활의 날이며 그날 그분은 공기화 되신 그리스도, 즉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러므로 그날은 사실상 부활의 날을 의미한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뿐만 아니라 윗니들도 포함된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을 언급한다. 우리 모두는 단지 3일 하나님이라는 영역이 아니라 완결되신 영과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또 다른 보혜사신 실제 영에 관하여 말하는데 실제 영은 윗니들 안에서 아들의 임재로 실제하되신 아들의 실제이시다. 그 영은 아들의 실제이시며 우리 안에 있는 아들의 임재는 그 영이시다. 아들께서 부활하신 날, 곧 아들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날, 밤에 그분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다. 만일 그분께서 그 영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숨을 내쉬시며 제자들에게 그 영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겠는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아들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 것과 믿는 이들이 아들 안에 있는 것과 아들께서 믿는 이들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이전에 그분께는 제자들에게 밝히실 많은 것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분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아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을 받지 않았고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 예수님은 실제 영께서 오시면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 안에 있게 될 제자들을 인도하셔 공기 같은 영이신 완결되신 영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모든 실제 안으로 그들을 이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실제의 영은 그리스도께 들으신 것을 말씀하시며 그것을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22권의 서신서들 안에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셨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은 아들의 소유이며 아들 안에 체현된다. 그 영은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을 받으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제 안에 있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선포하신다. 이것은 교회들을 산출하기 위한 것인데 이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표현함으로 영원토록 그분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먼저 만물은 아버지의 것이었다. 그 후에 아버지께서 소유하셨던 모든 것이 아들의 소유가 되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을 그 영께서 들으시고 받으셨으며 그 영께서 이 모든 것을 믿는 이들에게 선포하신다. 이것은 신성한 삼일성의 영원한 경륜을 위한 신성한 전달이다. 아멘.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는 실제로 완결되신 영과 공기 같으신 그리스도라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의 일부가 된다. 우리는 신성한 출생을 통하여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의 일부가 된다. 거듭남을 통해 우리는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으로 태어났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본성, 생각, 존재, 형상, 영감, 아들의 자격, 나타남, 모양에 참여함으로써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의 일부가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건축됨으로써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의 일부가 된다. 그리스도의 몸은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에 있을수록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더 있게 된다. 믿는 이들은 한 실체로 섞여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이 된다. 아멘.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여 삼일 하나님은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십니다. 또한 우리도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일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